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웅동자금이에요. 요거는 라울 같죠? 라울이 주인인가? 웅동자가 주인인가? 웅동자가 주인이랍니다. 라울은 튀어서 생긴 자구랍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싸게 어저께 병원 다녀오면서 농장에서 키우는 농장에 가서 사온 거예요. 이렇게 싸게 5,000원. 그리고 여기 저스트스 요거 꽃 피고 이제 씨가 맺히고 있죠. 요것도 이뻐서 제가 키우던 게 너무 쬐깐해 가지고 여름에 물러서 갔어요. 너무 요거 한 그루 되는 거를 예전에 사는 건데 꽤 오래 키웠었는데 오래 갔어요. 그래서 하나 들고 왔고요. 요게 대품인데 곰마리아인지 제가 마리아하고 곰마리아하고 두 개를 철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름을 헷갈려서 까먹었어요. 곰마리안지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요게 마리아 같기도 해요. 마리아 철아 생얼도 있고 이렇게 철아 대품 이것도 싸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미스타 대품. 제가 아미스타 있긴 있는데 요게 새끼 들면 이뻐서 하나를 더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꽃이 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꽃핀 거는 안 들고 오고 다음에 가기로 하고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뭐 있더라? 뭐 루다는 예전에 1,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자랐죠. 뭐 금은 아니고 이게 애기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여름도 잘 견디고 루다. 그다음에 요거 블랙퀸인데요. 원래 요만했는데 올 여름에 이렇게 됐어요. 엄청 커졌어요. 이만하게. 지금 화분을 몇 번을 갈아줬는지 몰라요. 이게 자꾸 커지고 있어요. 블랙퀸. 커지고 있어요. 뭘 보여드리나? 카시오 적금. 물도 안 빠지고 잘 있어요. 카시오 적금. 화분도 예쁘고. 그쵸? 예쁘죠? 카시오 적금. 다음에. 이거는 카시오 적금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예전에 산 거예요. 여름에 한 6월 말이나 7월? 근데 지금 여기가 그러죠? 룬데리는 좀 키우기가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있는데 걔가 물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룬데리. 프랭크 스퍼클론. 아, 햇볕에 내놔야 되는데 아직 못 내놓겠어요. 뜨거워서 좀더 있다가 내놔야겠어. 스퍼클론. 그다음에 뭐를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키우겠습니다. 이쁘게. 분갈이는 좀 이따 해야 될것 같아요. 저스트스 꾸. 무자랐죠? 무자라도 괜찮아요. 잘라서 옆에다가 꽂으면 돼요. 꽃을 보려고 사왔어요. 5,000원이래요. 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